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상품 기획 노하우 기꺼이 공개하는데요.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기 위한 시간을 자처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배려로 현장 체험의 시간까지 마련한 성기환 씨. 그거예요. 정기 행사 물품의 선별 방법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1년차 2월 상품 샘플들이에요. 이게 다 걸어요. 딱 마음에 드는 거. 디자인이며 품질까지. 백화점이라는 공간에 맞는 상품을 제대로 고르는 것도 상품 기획자의 능력이죠. 후배들은 첫 현장 경험의 시간을 마음껏 누려봅니다. 직접 이렇게 파트리들 대동하고 이런 데 와서 직접 그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셀렉트해서 그게 실제로 매출로 반영이 되고 행사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면에서는 진짜 말과 행동 일치하는 본받을 만한 과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물건, 마음에 드는 상품을 만났을 때 상품 기획자는 소위 물 만난 고기처럼 신이 나는 법이죠. 바지는 지금 어느 정도 가격 구성하실 거예요? 19,000원? 29,000원? 그 면바지 같은 경우는 19,000원에서 29,000원 정도. 예. 데님은요? 데님은 지금 39,000원 정도. 39,000원이요? 예. 예, 올려놔요. 적정한 수위의 가격 결정도 MD의 몫입니다. 특히 행사 상품의 경우 소비자에겐 최저가로, 생산업체에겐 최고가로의 조율이 관건입니다. 5일 동안. 더불어 백화점 MD에겐 매출로 이어지는 평가 기준이 되겠죠. 50% 이상 신장인데요. 이 모든 것이 상품 기획이라는 치열한 경쟁 세계에서 남몰래 지켜야 할 비법일 겁니다. 스트라이프를 다 아도치고 싶다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기환 씨가 그 과정 하나하나를 공개하는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경쟁을 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자기한테 성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그런 경쟁 속에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자기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게 나중에 그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다가오거든요. 오늘도 세상과 또 스스로와의 전쟁으로 밤이 깊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성기환 씨. 여느 가장이 그렇듯 최고의 응원군이자 힘이 되는 이들은 바로 가족입니다. 근데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을 MD하는, 네, 세상을 MD하는 그런 큰 사람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같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곁을 지켜주는 아내. 성기환 씨는 천군만마도 부럽지 않습니다. 아이돌의 그런 음악을 간 쭉 트렌드잖아, 그게. 그러면은 반대적으로 7080 쪽으로 없어서 못 팔았어요, 이거. 하지만 간혹 한계에 부딪혔다 싶을 때면 반드시 떠올리는 순간이 있다는데요. 2008년도 제가 이제 저희 상품군 CMD를 처음 제가 보직을 맡았을 때 저희 상품군이 굉장히 트렌드가 안 좋았습니다. 계속 2년 연속 마이너스 이제 신장률의 트렌드가 하향 트렌드로 이걸 살려야 되겠다. 내가 꼭 살려야 되겠다. 그런 강한 마음을 갖고 새롭게 도전했고 또 매장 관리자를 시작으로 오로지 상품 기획자가 되겠다는 꿈을 위해 달려온 지난 세월 동안 그가 온몸으로 체득한 것. 그리고 현재 백화점 최고의 머천다이저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열정이고 도전이었습니다. 주말 오후 성기환 씨가 수도권 도시에 자리한 한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이쪽 스타일이 있어. 그렇죠. 가격도 전. 그가 담당하는 백화점 수만도 17개. 월별 목표를 정해 현장 조사를 나서는데요. 예. 현재 브랜드마다 잘 나가는 스타일이 어떤 건지 저번 주 대비 이번 주가 어떤 상품이 새롭게 들어왔는지 고객 반응이 어떤지 잘 되는 상품이 어떤 건지
그렇게 의견을 많이 샵 매니저랑 나눈 다음에 그리고 사무실에 올라가서 그렇게 또 제가 갖고 있는 정보 공유하고 그렇습니다. 젠 걸음을 옮겨가며 정보 수집을 하던 그가 갑자기 한 매장 앞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아, 매니저님. 매니저님. 과연 무슨 일일까요? 이런 이미지를 인테리어로 지금 없는데 어떤 별표 모양 가슴에도 캐릭터가 돼. 어떤 점에 몇 번이나 그러셨어요? 제가 그때 비행기 말만 듣고 보온성, 기능성을 강조했는데 디자인이나 제작 우리 제일 많이 나가는 건 스타일시 네. 하나만 보면 10은 또 너무 작고, 합니다.